워스크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예, 운동을 끝나고 와서 이렇게 또 녹화를 진행을 해봅니다. 오늘 또 새로운 음악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분의 리액션 비디오를 안 만들어 볼 수가 없어요. 만체스터에 새로운 음악이 올라왔습니다. 생일에 맞춰서 Into Your Heart고요. 피처링에 엘로지와 미지가 있습니다. 오, 일단 만체스터에게 생일 축하한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생일 축하 기념으로 이렇게 올라온 음악이니만큼 뭔가 뜻깊은 음악일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 살짝 들어보니까 만체스터가 기존에 보여주던 음악의 바이브와는 조금 결이 약간 다릅니다. 약간 제가 좋아하는 느낌인데 저는 이게 장르가 약간 레게통스럽다고 좀 생각을 들거든요. 남미 바이브가 굉장히 강하게 있어서 일단은 들어보면서 제 생각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는 못 구했어요. 그냥 들어볼게요.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야, 근데 이 조합은 진짜 예상을 못했는데. 음악 나쁘지 않은데? 아, 이런 리듬은 언제 들어도 신나더라고. 언제나 이 엘런지와 미지는 항상 콤비처럼 이렇게 다니는 것 같아. 오. 목소리가 참 좋죠? 되게 래퍼로서는 장점이 많은 목소리인 것 같아. 미지는 그래. 봄 왔는데 이 곡 들으니까 여름 온 것 같아. 괜찮았어요. 괜찮았어. 오랜만에 엘러지와 미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그런가? 음악이 꽤 좋게 들렸네. 엘러지야, 제가 리액션 비디오를 따로 언급을 한 적이 있지만 미지에 대한 언급은 진짜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그쵸? 좋습니다. 이 반체스타라는 가수는 참 행보가 보면 이렇게 R&B, 힙합 약간 이런 위주의 음악들을 조금씩 잘 선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얘기했죠.
참 제가 이렇게 외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크메르 음악씬에 외국인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R&B 바이브를 갖고 있는 가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이는 것 같아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반체스타라는 가수의 존재감이 되게 좀 귀할 존재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더 많은 좀 R&B 가수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래퍼들이랑도 콜라보를 하니까 좋은 음악이 또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이 R&B와 힙합은 사실 가족 같은 관계의 음악 장르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손잡고 같이 가는 음악이거든요.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다른 리액션 비디오에서 누누이 얘기했지만 이 남미 바이브의 음악들을 좋아해요. 소위 레게탕 리듬이라고 하는 그런 음악들을 워낙 어릴 때부터 좋아해서 이 음악을 듣는데 전혀 거부감이 없었던 것 같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